수도 없이 들었어요. 알고 있는 세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세리들이 세들이 어떻게 사느냐고, 자기들이 좀 퉁쳐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그 세리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난 세금을 더 받았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마 100원이면 한 300원 더 받았을 거야.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수련 요한이 뭐라고 그래? 13절에서 받아들인 것 외에는 100원 세금 농원에서 책정했으면 그것만 받아서 해. 너희들은 월급 받잖아. 월급 받는 것으로 살아라니까. 부가 된 것 외에는 더 걷지만 이게 회개의 삶이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때 누가 나타나요? 뜬금없는 누가 나타나요? 군인이 나타나요. 군인 14절에서 군인들도 물어요. 우리는 무엇을 받을까? 여러분, 당시에 상상해보세요. 이스라엘에게 군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로마에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로마 군인들이 다 있잖아.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군인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로마 나라에서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렇잖아. 로마를 영원하게 대항한다고 생각할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군인이라고 하는 말은 싸우는 군인이 아니고 아마도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들일 것이다. 경찰들. 그런데 경찰들도 와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다 라고 했을 때에 뭐라고 그래요? 그들 당하면서 사람들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거짓을 고발하지 말고, 긍휼을 받는 것으로 조판되지 말고, 강탈하지 마라. 이들은 강탈했다고. 어떻게 강탈을 했다고요? 이들은 군인이라고. 누구에게 강탈했다는 겁니까? 누구를 고발했다는 겁니까? 아니, 고발, 가짜로 말고, 거짓으로 이 말은 겁박을 했다는 말인데, 너 그만 안 줘? 너들 그렇게 하면 그만 안 줘? 왜요? 누가 우짝짝꿍을 이뤘냐면 아까